재생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사 반갑습니다. 하마트리 분양사 여러분, 꿈이오 찾아온 꿀벌입니다. 오늘 또 놀러 왔구만. 아, 여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일 안 하고 놀러 왔어요. 마장어스. 네. 놀러 온 기분이에요.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서울에서도 많이 오시는데요. 가장 많이 오시는 분이에요. 주변에 예쁜 커피숍도 많고요. 보시는 것처럼 둘레길이 쫙 돼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네. 우리 집. 아, 이 둘레길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프닝. 와, 여기에 있는 집? 네. 와, 대박이다. 그럼 지금부터 집을 갈까요? 뛰어!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자, 금방 왔죠? 엄청 빨리 왔어, 엄청 네. 빨리. 야, 진짜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가요, 네. 합벽식 타운하우스예요. 네네네. 외부 공간 보시면 주차는 여기. 하지만 여기 두 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잔디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네. 테라스가 따로 있잖아. 아. 우리 지금 촬영할 집은 이 집인데요. 네. 1, 2, 3층이 다 내 거. 아, 지금 이렇게 여기 입구고 이렇게 위에 테라스 있고 뒤에 마당 있고 뒤에도 테라스 있고 마당도 있고. 아니 이게 어떻게 2억대야? 이쪽 보시면 여기 산책로 네. 엄청 잘 돼 있잖아요. 네네. 이쪽에 개천이 흘렀어요. 아~ 아까 여기를 쭉 따라가시면 아까 보셨던 네. 마장 호수공원. 이 앞에 보시면 또 맛집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공깃밥 안 줘. 제가 아까 점심 먹었는데 돌솥밥 네. 줬어요. 오, 빡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요. 여기 진짜 세컨하우스로 별장으로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서울도 가깝고. 맞아요. 고양시, 고양 스타필드 30분, 아. 서울 40분. 아. 일산이나 고양시에서 많이 오시니까요. 네. 오늘 집 이제 구경하러 가시죠. 네. 저희 집은요, 네. 처마 느낌으로 딱 전실 앞에 돼 있어. 아. 여기 조명도 들어오고. 여기서 비밀번호 누를 때 우산. 아, 우산 접고 누르면 접어도. 되지. 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딱 접어놓고 눌러오시면 돼. 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네. 키큰 신발장이 네 칸 돼 있고요. 띄움 시공할 수 있도록 띄어놨어요. 안쪽에요. 뭐 있네?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아~ 되어 있어요. 계단 밑공간을 이렇게 팬트리로 만들어놨구나. 여기 또 있네. 보일러실. 보일러는 시끄럽잖아. 네. 따로 빼놨어요. 드디어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도 일단은 오, 폴리시 타일로.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네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거실 사이즈 보세요. 촤, 널찍하잖아. 여기가 이제 여기다 이제 TV 넣는 건가? 여기다 TV 콘서트 놓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바꿔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요 자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저기다 놔도 되겠다. 다 가능해. 네네네. 콘센트 다 빼놨잖아요. 네. 안쪽에 욕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아. 1층 공용욕실 공간이잖아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도 있고요.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딱 와서 이거 거울 어디 찍는데 딱 이쪽에 보니까 수건 거울장이 이쪽에 되어 있어요. 아, 지금 1층 여기 손님들이 쓰는 거라면은? 맞아요. 보통 1층은 게스트분들 많이 오실 때 쓰시면 좋고 네. 요 공간 멀티 공간이 있잖아요, 제품이. 어디? 아, 그쵸, 그쵸. 또 수납장 따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신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이고요. 네. 여기는 오픈형이에요. 아, 여기 이렇게 쫙 위에까지. 아, 개방감. 엄청나죠? 아니 이게 2억대라고? 2억대 네. 제가 진짜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제. 아니 여기 지금 진짜 하나 사놓고 우리 하마티비 별장으로 쓸까? 너무 좋다! 직원들 여기 한 번씩 놀러와서 놀으라고 가족들이랑?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주방 공간 소개해드리자면 이쪽에 냉장고 자리 양무형 냉장고 들어가고요. 수납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는데 안쪽에도 수납이 가능해요. 아, 이것도 지금 되게 메탈 느낌 나는 거, 세련된 거. 메탈 느낌 나는 네. 거. 실제로 와서 보면 약간 똥파리 색깔인데 좋긴 네. 하는데 좋은 거야 일단. 네.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개수대, 메리평 환풍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아까 가스. 네. 저기 보니까 도시가스관 보이던데. 네. 도시가스예요? 아니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다 선을 해놓긴 했는데요. 요 근처에 네.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신 벌크통 사용해요. 아, 벌크통 사용해서 도시가스 공사에서 네. 직접 와서 다 채워주고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쓰기만 하는 거. 편하게 쓰시면 돼. 그거 도시가스랑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네. 그리고 입주하신 분께 여쭤보니까 한 겨울에 여기가 지금 1, 2, 3층을 쓰시는 거잖아요. 네. 난방비가 30만 원 이내로 나온대요. 아~ 그러면 엄청 괜찮은 거지. 난 60만 원, 70만 원 나오는데. 급탕비 40만 원 이렇게 나오던데. 아파트가 왜 더 많이 나와? 여긴 잘 나오더라고. 아, 그리고 아까 오폐수. 오폐수는 직관.
와, 옆에서 직관인데 2억대야? 2억대. 주방 옆에 공간인데요. 네. 다용도실이에요. 굉장히 넓잖아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를 올리셔도 되고요. 아. 수납을 이쪽으로 해두셔도 돼요. 다용도실 엄청 크게 만들었네. 네. 문도 있어. 아, 테라스로 나가는 문? 여기로 테라스로 나가도 돼. 아. 왜 물 쓸 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빨리 문 열어봐요. 안 돼. 아, 지금? 어, 지금 열어. 지금 살짝 보여줄게요. 왜? 지금 나가. 짠! 일로 나갈 거야. 아, 그래? 이쪽이 더 좋단 말이에요. 아. 바로 앞쪽에 우리 거실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는데요. 네. 와,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와. 이게 맞나? 아니, 2억대인데. 이거는? 마당 있어. 아이고. 어, 아까 나도 그랬어. 방충망. 짠! 이렇게 와. 데크 시공이 쫙 되어 있어요. 대박이야. 2억대인데 잔디랑 데크랑 다 있어. 엄청나죠? 네. 이쪽에 텃밭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다용도실에서 수도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아, 너무 멋있다. 완전 전원주택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2억대, 2억대면 빌라도 2억대인데. 근데 이 정도 전원주택. 네. 이러니까 사와놓고 싶지. 와, 짱이다 진짜. 또 이 공간에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이야? 지금 얘기해? 어, 지금 다 해야지. 알았어. 그러면 네. 얘기도 할 겸 보여도 드릴게요. 네. 이 안에요. 네. 수영장이에요. 어디가? 여기 수영장이야. 뭐가? 아, 안 되겠다. 어. 대표님, 네. 바꿔. 이거 좀 걷어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저거 걷어? 어, 걷어, 걷어. 알았어. 중요한 거야. 또 있어요? 두 개 더 있어? 대표님! 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 안 힘들어.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이게 수영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엄청 고생. 아니, 수영장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어? 성인분들이 수영을 해도 될 정도의 사이즈. 아니, 이게 지금 모든 집에 다 있어요? 네! 대박이다 진짜. 쩔죠? 아니 이게 2억대라고? 이게 2억대. 야, 대박. 난 이거 하나만 파는 것도 지금 돈 많이 들어갔는데. 대표님 힘드신 거 아니죠? 아, 이거 다시 덮어놔야 되나? 오늘부터 대표님이 단식이래. 대표님 이제 다시 덮어놔야 돼요. 덮어놔야지? 네, 덮어놓으셔야 돼요. 와, 대표님 짱이에요. 자, 보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뚜껑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간단하게 덮고 간단하게 열고 하면 이게 수영장이 있어지고 없어지고. 아유, 너무 좀 했어. 요거 수영장 덮어놓고 쓸고도 좋고 열어놓고 여름에는 아이들이랑 여기서 꼬이고 먹어서 놀기 좋고. 이런 게 이 집의 매력 포인트. 이렇게 해서 우리 1층 공간 테라스까지 다 보셨고요. 네. 이번엔 2층! 2층! 2층 계단 한번 봐주세요. 폭이 좋아. 그리고 여기도 넓어. 제가 발이 240이거든요. 어, 그러네. 아마 이렇게 안 봐도 돼. 여기 이게 완만하게 돼 있다. 완만해요. 계단 높이도 딱 좋네요. 계단이 3번 꺾여 있어서 완만해. 어, 그리고 온도도 이렇게 창을 해놨잖아요. 네. 환기 중요한 거 다 해놨습니다. 손잡이도 있고 편하고요. 2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우리 이쪽 방부터 볼까요? 네. 2750에 3층. 와, 방 크다. 방 크죠? 네. 여기 안방으로 쓰셔도 돼요. 중간에 욕실이 있으니까 창도 크게 잘 나 있고요. KCC 다종 장림창입니다. 아, 그리고 저기서 막 뭐 장작 같은 거 피우고 막 이러네. 좋아. 네. 2층 첫 번째 방도 보셨고요. 이번엔 욕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이걸 화장대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아. 건식으로 쓰실 수 있게 세면대는 이쪽에 빠져있고요. 거울도 예쁘게 되어있고 안쪽에 오시면 습식으로 쓰실 수 있는 샤워 공간. 환기창도 달라있고요. 코너 선반도 해놨어요. 샤워 파티션 해놨으니까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네.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지금 이게 두 번째 화장실이네. 두 번째 화장실이지. 2층 화장실. 이번에 네. 2층에 두 번째 방. 3,300에 3,300. 오. 여기까지 됐어, 솔직히. 이게, 이거 빼고. 네. 저기 지금 테라스가 있네요, 야외 테라스가.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네. 수도도 되어 있어요. 아니,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공간이 너무 좋다. 이거 한 3, 4억 해도 되는 건데, 진짜. 이 정도면 뭐 4억, 5억 해도 되지. 예, 네, 우와. 서울도 가깝고, 여기는 이제 나만의 네. 티카페, 홈카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 수도도 와. 빼놨으니까 뭐 키우기도 좋고요. 전기 콘센트도 빼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2층 공간 다 보셨고요. 네. 이번엔 3층. 네. 근데
근데 3층 올라가는데 대표님 네. 계단이 완만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 어 좋아 좋아. 어 뭐야? 왜? 3층에 보조 주방이 있어. 오. 짠. 야. 아 이것도 방으로 써도 되겠는데. 어 방 막아놓고 방으로 쓰도 될 것 같아요. 네. 창도 잘 나 있고 보조 주방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 하나 여기 7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3층에도 또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와. 이 집은 그럼 테라스가 3개 맞죠? 우와 짠. 와 엄청 크다. 엄청 크죠? 네. 이 공간에 방수 마감 작업 다 해놨고요. 네네. 수도도 여기 해놓으셨어요. 아 3층에서 오니까 정말 산 보이고 산 보이고 여기도 우리가. 산 저기도 산 너무 좋다. 이 산으로 가면 뻑뻑? 와 뷰 너무 좋다. 너무 예쁜 뷰예요. 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텐트 치고 평상 갖다 놓고 다 오케이. 여기저기서 그냥 캠핑 뭐 야외 각이네. 네. 대표님 우리 이거 하나 사요. 그럴까? 너무 좋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모든 공간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난 진짜 이게 2형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목표점 목층에 네. 타운하우스. 야 이게 그리고 서울에서 만약에 진짜 은평구나 의정부나 이런 데서 오면은 15분 20분 거리잖아요. 아니야 더 걸려. 은평구 30분. 융통성 없어가지고 고양시 30분. 네. 30분대로 가능해요. 아니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러오는 동네잖아. 맞아요. 네. 공기도 좋고 여유롭게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오늘 집이 분양가가 너무 착하잖아요. 네. 분양가는 2억 중후반. 아, 2억 중후반. 2억 중후반. 진짜 이거 별장으로 딱 진짜 사고 싶은 딱 그 금액이었죠. 그리고 아시죠?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실입주금 많이 필요해요. 네. 여기는요 실입주금 6천만 원. 아 괜찮다. 너무 좋죠? 지금 바로 살 수 있네. 어. 진짜는 차 안 바꾸고 살 수 있네. 그렇죠.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의 집 실제로 보고 싶으시면요 외부 문의하시고 대표 번호로 전화 주세요. 네. 양주에서 꿀매물 찾아드리는 꿀벌 팀장이었습니다.